드릴게요. 110조가 나옵니다.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항은 나중에 보고 3항. 전 2항의 의사 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정리해보고 교재를 볼 건데, 일단 사기가 뭐냐면요, 기망,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기망이라는 것을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죠? 착오죠. 그죠? 따라서 사기를 당했을 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냐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걸 일단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요건입니다.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속이는 수가, 속이는 행위가 뭐죠? 존재해야죠.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거는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 기망, 속이는 행위가, 속임수가 꼭 적극적인 행위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으로도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 속이는 것은 꼭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로도 가능해요? 침묵으로도 가능한데, 침묵으로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뭐죠? 필요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요 아파트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갑이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사기냐? 자, 갑에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 5천이 아니라 1억이에요 라고 알려줄 뭐가 있나요? 고지 의무가 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모조 도자기를 파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짜 도자기.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 가지고, 아유 고려 총장 가봐요, 굉장히 비싸겠네요 하면서 500만 원을 파세요 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팔았어요. 요건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조 도자기를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저씨 이거 진품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라고 뭐 할 의무가 있어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때는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도 기망이고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속여보셨죠? 사시면서. 아닌가요? 저는 많이 속였는데, 특히 누굴 많이 속이죠? 와이프를 많이 속여봤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속이는 건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장난으로 속여도 뭐든 간에. 근데 우리가 사기로 처벌된 적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 속였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고 그것이 위법해야지만 비로소 사기인 거예요. 뭐에 대해? 위법.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위법이라는 말은 뭐냐죠. 실제로 우리가 사기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방금 읽은 것처럼 사기쳤으면 뭐예요? 사기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지 사기치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특히 형법도 사기치면 뭐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사기치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이 모두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비난할 정도여야 돼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욕먹을 정도야 그것이 뭐죠? 위법인 것이고 따라서 뭐죠? 그래야 비로소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이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인데 갑이 뭐라 그랬냐면 1억 5천에 사세요라고 했더니 을이 좋다 그래서 뭐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얼마예요? 1억 5천에.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5천이라고 얘기한 것은 명백히 이건 뭐예요? 기망인 거죠. 그러면 1억 5천에 한 매매 계약이 사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따라서 1억짜리를 비록 1억 5천이라고 얘기한 것이 뭐예요?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위법하지 않아서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응, 사기 아닌 거죠. 그렇죠? 사기 아닌 거예요. 바보짓 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음식점 가가지고 이모 요거 맛있어요?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끝내준 게 맛있대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먹었더니 맛이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이모를 검찰에다가 사기로 고소하고 그 음식물 매매 계약을 사기를 위해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은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서로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아서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식과 좀 달라지게 돼요. 그죠? 자,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그죠? 상가를. 사장님을 분양받으러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될까요? 물어봤더니 끝내준대요. 여기는 목이 좋아가지고 그냥 상가 분양받으면 그냥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사기냐 이거죠.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상가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 분양 그런 거는 법원 가면 다 뭐죠? 사기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뭐 거기서 또 댓글 달린 거죠. 사법부 썩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위법해야 돼.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원 등록하실 때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우리 뭐 상담원 실장님한테 민법 선생 강의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강의 잘한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강의 잘한다길래 하고 믿고 어떻게 해요? 등록하고 수업을 들어보니까 강의를 들을게 못해요. 그래도 그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거죠. 제가 그 한 몇 년 됐는데 SBS에 궁금합니다 Y 있잖아요. 그죠? 궁금합니다 Y 그거 보는데 이제 제철한 둘이서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할아버지가 기획 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쓸모 없는 땅을 산 거예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뭐죠? 먼저 막 끙끙 앓아놓고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죠. 할아버지 이거 요새 뭐 먹고 살기 힘드신데 요 땅만 사놓으시면 땅값이 막 오르고 막 그럴 테니까는 이거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땅 사시라고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더라.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춘 옆에서 저 사기꾼 같은 놈들 막 이러는 거겠죠. 그거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땅을 파는 사람은, 땅을 분양하는 사람은 그 땅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 땅을 구입하면 그 땅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서로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절대로 상대방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제천은 뭐라 그래? 저 사기 같은 놈들 막 이러는데, 아, 사기 아니야? 말도 안 돼. 저게 사기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인상 깊은 건 뭐냐면, 막 취재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기획부동산 판 분을 이제 중개업자겠죠. 그죠?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아,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여자분이신데, 보통 만날 때 보통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그죠? 아니면 음성 변조하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요, 음성 변조도 안 하고 정확하게 취지에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 아들이 사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뭔 사기냐고라고 소리를 빽 지르니까 암소리 물었더라고요. 사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내가 손해를 봤으면 무조건 뭐예요? 사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무조건 사기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누구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상대방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상가 분양받을 때도 상가 분양하는 사람 당연히 뭐예요? 장사 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분양받으면 안 되고 스스로가 알아서 뭐예요?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뭐죠?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땅을 살 때 땅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 당연히 땅값 오른다 그러죠. 어떤 또라이가 이거 사봐야 땅값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을 미친놈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스스로 판단할 문제고, 그 사람은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는 아닌 거예요? 사귄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부동산 거래할 때 절대로 상대방 말 믿지 마세요. 상대방 말을 믿더라도 법이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합격하셔서 중개업하실 때 괜히 양심의 가책 갖지 마세요. 그잖아요. 아니 당연히 그 아파트 분양하면서 끝내준다 그래야지. 무슨 뭐 거기서 자선사업 한다고 아, 이 아파트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괜히 안 좋다고 얘기해봐야 그쪽에서 뭐요? 아우 착한 사람 그러겠어요? 미친놈 그러지. 그죠? 다시 말하면 당연한 거고, 그것은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고의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고의. 따라서 만약에 과실로 기망한 것이라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고의여야지만 사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어요. 사기인가요? 전에 서장훈이 아니라 누구죠? 그 인간 기준기가 요새 뭐죠? 그 UFC 그 격투기 하는 애. 옛날에 시름선 했다. 최홍만. 최홍만이 1억을 빌렸어요. 근데 1억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그래서 사기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죠?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요새 그 생각 안 나네. 그 뭐죠? 그 나를 그 낚시하는 예능 프로 나온 그 내 가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클 마다시죠, 그죠? 마다 그 놈이 뭐 30년인가 20년 전에 그 뭐죠? 동네에서 뭐죠? 실컷 돈 빌려가지고 부모가 뭐죠? 도망가가지고 뭐 20억이니 얼마 막 나오잖아요. 이거 사기인가요? 이것도 돈 빌린데 안 갚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돈 빌린데 안 갚은 것이 사기냐 아니냐?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면 고의면 사기고요. 과실이면 사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건 뭐예요?
고의니까 뭐가 돼요? 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만은 왜 유죄 판결을 났냐면, 그래서 일단 고의냐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재상 상태와 소득을 봐요. 근데 이 채용만이 1억을 빌릴 당시에 재산이 없었어요. 지금 완전 거지더라고요. 오히려 마이너스, 빚이 더 많았고요. 거기다가 소득도 0원이었어요. 뭣도 없어요? 소득. 그러면 재산도 마이너스고 소득도 0원이라면 빌릴 때부터 안 갚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의니까 뭐인 거예요? 사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마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다도 보니까 이 양반이 고의적이더라고요. 그 뭐죠? 실권 보증세고 해서 빚 잔뜩 얻은 다음에 자기 그 아파트 그 땅과 건물을 파는데 도망가기 위해서 그죠? 파는데 팔면 걸릴 거 아니야, 그죠? 중간에 그죠? 그래서 계약금만 받아요. 중도금 그런 것도 안 받더라고요. 계약금만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뉴질랜드가 거기는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죠? 미리 겨울 옷을 준비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때부터 이미 뭐죠? 안 갚으려고 했던 뭐인 거예요? 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인 것이고, 사기로 뭐예요? 수배받다가 뭐죠? 기소 중지 처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반드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처벌돼야 돼. 그죠? 자, 사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된다. 과실로 속인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돈 빌릴 때 뭐 할 마음으로 빌려요? 갚으려고 하니까. 이건 과실로 속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빌릴 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고의였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 이 고의가 이중의 고의, 이단의 고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겠다라는,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구를 골려주려고 사기를 쳤어요. 이건 사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만 고의가 있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뭐까지요? 1단계의 고의만 있기 때문에 골려주려고 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되려면 그 넘어간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예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원래 인과관계라는 것은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요.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가 일어나고 요 세 가지가 뭐 해야 돼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객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언론에서 사기라고 해가지고 보도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후반부에 뭐예요? 50억 헤쳐먹었다, 막 80억 헤쳐먹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넘어갈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말은 주관적으로 뭐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 또 가장 재밌는 게 제가 이제 YTN 뉴스에서 본 건데요. 아침 밥을 먹다 본 건데 그 양반이 뭐냐면 이렇게 그 명함 크기로 비닐로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 주장은 뭐냐면 이 스티커가 우제 기운을 흡수한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머리가 아프면 이 스티커를 머리에다 딱 붙이면 우제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머리가 낫고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붙이고 만약에 간암 걸렸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붙이면 우제 기운을 뭐죠? 흡수해가지고 간암도 낫는데요.
심지어는 이거를 만약에 자동차에다 붙여놓으면 우주의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자동차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뉴스를 보면서 야, 참 저거를 믿는 분이 있을까 싶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40억을 헤쳐먹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뭐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당한 사람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사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것도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보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자가 이렇게 이제 마이크 디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겠습니까? 경찰서 이렇게 막 잠바 뒤집어서 이렇게 엎쳐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자가 이제 물어봐서 마이크 아저씨 근데 이게 진짜 효과 있으세요?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 양반이 진지하게 효과 있습니다. 나 이러더라고요. 그럼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가 되려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속여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지하게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면 서로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도 과실로 기만한 것이니까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죠. 시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진정한 사기꾼들은 사기로 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기꾼들은 먼저 뭐부터 하냐면 자기 자신부터 속여요. 자기 자신부터.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속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진지해. 그러면 어떻게 눈빛이 달라져. 그러니까는 사기칠 때도 상대방이 뭐예요? 믿게 되는 거고요. 서로 나중에 잡히더라도 뭐예요? 진짜 자기가 믿었다면 고의로 기망한 것이, 아니, 고의가 아니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뭐하죠, 그죠? 그죠? 또 하나 재물의 말씀드리기. 다 한 겁니다, 사기.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꽤 됐는데, 한 20년, 15년 전? 1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20년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기억나세요? 10월 달에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젊으셔서 잘 모르는구나. 그, 한 15년, 한 20년 전쯤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10월 달에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이런 기독교가 막 우후죽순을 막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전철만 타면은 그냥 예수 믿으시고 우리 뭐 올 10월 달에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준비하십시오. 막 날렸어. 온 나라가 진짜로 막 그 막 10월 달에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래서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월 달에 안 갔잖아요. 그죠? 안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김목사라는 인간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10월 달에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천국에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는 천국에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근데 문제는 일반 신도들은 영적 능력이 떨어져서 많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재산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자기한테 어떻게 해요? 맡겨두면 자기가 10월 달에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돈을 뭐죠? 다시 나눠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와서도 찔찔 굶지만 우리는 돈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야, 좀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믿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100억 된 것 같은데요? 100억? 한 80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80억 정도를 이제 헤쳐먹었어요. 물론 안 갔죠, 그죠? 안 갔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사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고의. 과실이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놈도 안 올라갈 거란 사실을 알면서 올라갔다 가겠다고 어떻게 해요? 주장했다는 걸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 처벌하잖아요. 만만치 않죠. 이런 뭐라고 하세요? 저는 10월달에 굳게 올라갈 줄 믿었습니다. 그럼 뭐 과실로 귀만 거니까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뭐예요? 대법원에서 사기로 뭐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는 사실이 뭐가 됐어요?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 뭐 이게 됩니다. 그죠? 왜요? 그날 아침에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주식을 샀어요. 이해돼요. 왜요? 올라가기 3일 전에 팔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채권을 구입했는데 채권은 뭐가 있냐면 지급일이 있죠. 근데 이 지급일이 요날 이후였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요 날짜 진짜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었다면 요날 이후에 지급일인 뭘 구입하진 않았을 거예요? 채권은 구입하지 않았겠죠. 뭐 지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 돈 찾고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급일이 요 날짜 이후였다는 말은 지도 안 믿었다. 따라서 뭘? 고의다. 그래서 뭐죠? 사기다. 이렇게 최근에 또 판결 난 게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 치시려면 일단 누구부터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완전한 사기꾼은 아닌 거죠. 그죠? 아무튼 요 정도 요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강박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 규제 볼 거예요. 자,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뭐냐면 강박 해약을 고지했고요. 강박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켰고 아, 죄송합니다. 강박을 인해서 공포심을 느꼈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요건인데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강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해야 악을 고지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협박이에요. 협박을 했고 공포심을 느끼고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인데 강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침묵으로도 가능하고 특별한 방법에는 뭐죠? 제한이 없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재룡이죠.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 이재룡인가요?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뇌물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근데 이재룡 측의 주장은 뭐냐면 강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룡 측의 주장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뭐죠? 강박을 했기 때문에 공포심에 기해서 뭐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삼성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재룡 부회장은 범죄자가 아니라 뭐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삥 뜯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형사적으로는 피해자니까 뭐죠?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강박을 이유로 뭐라면요? 취소라면 그 준돈을 뭐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근데 지금 검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죠? 뇌물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준돈이 이게 아니라 뭐죠? 뇌물이면 이제 이재룡 회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고 뭘 살아야 돼요? 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룡 회장은 묘하게도 뭐예요? 아주 극단적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범죄자면 유죄, 무죄 정도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범죄자일 수도 있고 오히려 뭐죠?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뭐죠?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이재룡 회장이 이제 뭐 이렇게 재벌 회장들을 모여서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죠? 독대를 요청했다는 거죠. 좀 우리 단둘이 좀 만날까요? 그랬더니 뭐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쭈르쭈르 갔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예요? 웃으면서 좋은 일에 쓸 거니까 좀 많이 좀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재룡 회장은 뭘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돈 안 주면 우리 삼성 공중분해 될지도 모르겠네. 다시 말하면 강박의 방법에는 뭐죠? 제한이 없어요. 웃으면서 말하는 게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도 될 수 있고요. 암소리 안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가 이렇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뇌물이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 근데 제가 예상해 본다면 일로 갈 거예요. 흐름이. 아마 대부분쯤 가면은 이재룡 회장은 뭐죠? 뇌물 준 사람이 아니라 뭐죠? 돈 뜯긴 사람이다. 삥 뜯긴 사람이라는 바뀌어서 뭐죠? 처벌 안 받을 거라서 농후한 것 같아요. 요새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재용. 예. 이재용. 아, 이재룡 아니 이재용이에요? 용이에요? 예, 저 용인 줄 알았네. 자, 아무튼 이재용.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어떨까요? 강박이 있는데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뭐죠? 무효예요. 왜 무효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좁히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두드려 맞을까 봐 뭘 느껴요?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고민하겠죠. 몸으로 때울까? 3만 원을 줄까?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으면 뒤지게 아플 것 같은 3만 원을 줬다면 이게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얘가 손에 칼을 들고 있으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사심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데 거기서 3만 원 줄까 찔릴까 고민하는 놈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뭘 줘야 돼요? 3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결정할 수 없으면 누구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만약에 뭐 칼을 겨눈다 또는 총을 겨눈다 같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어떻게 되세요?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강박이 위법해야 되고요. 요 위법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요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뉘어요.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라도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돌려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고 했어요. 살해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최근에 이거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인데 처벌받는 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에는 말로 이 지집에 죽여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나중에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냐는 최근에 뭐 하냐면 카톡으로 자꾸 보내는 거야. 카톡 문자로 보내게 되면 뭐가 생겨요? 입증할 자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뭐죠? 처벌받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튼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이익이지만 죽여버리겠다, 집에다가 불질러버리겠다 이렇게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소고발이에요.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누가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뭐죠? 정당한 거죠. 왜냐하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말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국가로부터 뭐요? 구제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이 자체는 뭐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을이 갑에게 때려 죽이겠다가 아니라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1억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뭘 받았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을 때 이것이 위법한 강박이 되느냐 여부는 금액을 보고 판단해. 만약에 그 합의금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부정한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위법한 강박이 아닌 거예요. 무죄. 근데 만약에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이익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고소,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무엇을 취득할 목적이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유해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유는 어떤 고유해야 되냐면 이단에 고유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합니다. 우리 판례가 뭐가 있냐면은 벼락맞아 뒤지라는 판례가 있어요. 벼락맞아. 이런 겁니다. 누가 저한테 벼락 맞아 뒤지라 그러면 신경 안 쓰겠죠? 그 말은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사건에서는 벼락 맞아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벼락 맞을까 무서워서 외출도 못 했고요. 또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굿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뭘 느끼고 있는 거죠?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사건 내용은 뭐냐면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점보러 갔는데 점쟁이에 뭐라 그랬냐면 벼락 맞아 죽는다는 거죠. 근데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죠?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이 양반이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굿까지 했다면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교재를 좀 보자고요. 이제 9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그죠? 의의는 뭐라고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 그 착오에 일정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뭐죠? 사기다. 그 다음에 요건에 가지고 순서가 좀 다른데 요거죠. 기망이 존재하고 위법하고 고의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측 카드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죠. 자, 2014년도 판례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갑이 1억짜리 아파트인데 을이 1억 5천에 팔라고 하길래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한 건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암소리 하는 침묵이 기망이 되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요? 고지 의무가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 1억짜리 아파트를 가비글에게 1억 5천이라고 속여가지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1억짜리를 1억 5천이라 얘기한 것은 뭐이긴 해요? 기망이긴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비난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이게 뭐죠? 첫 번째 판례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3번에 해가지고 김항의가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고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죠. 그죠?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 은근히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기본적인 내용은 요겁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때 분양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하길래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두 번째 판례 들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인과관계에서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요? 주관적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효과입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강박을 쳤어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이게 뭐예요? 1. 상대방이 뭐죠? 사기란 경우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병이 갑에게 강박을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죠. 누가 사기 친 거예요? 병이 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만 병이 사기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줬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and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사기도 위법하고요. 강박도 뭐요? 위법하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다시 보자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한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면 결국 갑은 사기친 놈, 강박한 놈, 요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취소를 못해도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올해 시험 문제다.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X.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한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면 사기친 놈, 강박을 한 놈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놈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기 강박을 쳤을까? 크게 뭐죠?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을이 사장이고 벽이 뭐죠? 직원이어서 피용자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친 경우나, 아니면 을이 본인이고 벽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을 친 경우 둘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제3자이기 때문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을이 만약에 병이 을의 만약에 대리인이면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이것도 좀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대리를 공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교재 보시면 2번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대리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피용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2005년도 판례는 나중에 볼 문제입니다. 이건 오늘 안 볼 거고. 그 다음에 판례 밑에 4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회 가지고 제3자에 대한 관계가 나오고 넘기신 판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볼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해요. 끝이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뭐 간단하죠. 그죠? 강박이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죠? 무효다. 또 이 강박이 뭐죠? 위법하고 비난할 정도이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행위나 수단 자체가 뭐예요?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하고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뭐죠? 위법하다. 고의여야 되고 이단에 고의해야 되고 인과관계는 뭐예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이면 돼요? 주관적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적용 범위 일단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그죠? 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했죠.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 질서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고 했죠? 그 다음 지금은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기나 강박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그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여기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이거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무효가 되므로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한 이익을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족당한 경우. 이게 뭐예요? 이거죠. 그죠? 이거잖아요. 수도안이 뭐죠? 부당하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의 거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뭐예요? 부적당해요. 그러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뭐가 돼요? 위법하게 되니까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의사표 효력 발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